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법감정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김선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을 공개한 단체가 있었죠. 네, 그 맞아요. 3년 전에 아주 이슈가 됐던 배드파더스라는 웹사이트를 예. 운영한 단체가 있었는데 지난달 20일을 끝으로 이제 3년간에 걸쳐서 이제 운영했던 그 홈페이지를 닫고 예, 이제 뭐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에 따라서 그 배드파더스의 역할, 그러니까 어떤 신상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네.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이제 이 법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여성가족부가 이제 그거를 담당하게 됐는데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는 업무가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제 명단을 공개하고 그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적인 영역으로 옮겨간 일은 이제 굉장히 좋은 일이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에서 하던 거를 정부가 이제 담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전히도 어떤 그 양육비 이행을 하는 그 법의 실효성이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점검하고자 합니다. 네. 이게 뭐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예, 했던 맞습니다.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이제 공적 영역으로 역할이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네. 가능해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예, 양육비 이행법이라는 이제 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통상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아이를 키우지 않는 이제 비양육자가 양육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자녀 한 명당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하고요. 예. 그걸 미리 이제 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뭐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미지급하는 사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양육비 이행법에서 개정안입니다. 이미 이거는 이미 시행돼서 하고 있었는데요. 예. 출국 금지. 그리고 이제 배드파더스가 주로 했던 명단 공개. 예. 그리고 형사처벌까지도 해서 양육비 이행을 실효성을 이제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처벌이라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처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제 보통 그 가사소송법에는 예. 양육비는 대개 매달 주게 됩니다. 네. 일시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아주 뭐 부자인 경우. 1년치를 뭐 이렇게 한꺼번에. 예. 뭐 아니, 아니면 뭐 아이가 4살인데. 16년치를 한꺼번에 준다거나. 16년치를 한꺼번에 예, 줘요? 그런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 예. 진짜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는 거의 없죠. 근데 이제 보통은 정기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네. 매달 뭐 말일에 혹은 25일에 뭐 120만 원씩 자녀 하나당 지급을 하게 되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네. 그래서 근데 정기 양육비를 3번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네. 자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감치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감치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가둬놓는 거죠. 의무를 아, 이행할 때까지 즉 돈을 줄 때까지 예. 유치장에 가둬놓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네, 예. 지금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 네, 네. 그 부모 가운데 양쪽 부모 가운데 한 명이겠죠. 그렇죠. 양육비 안 줘요. 이걸 네. 그 안 주는 것을 법원에 신청 안 주니까 네, 네.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네, 법원에 요청하고 법원에 요청하고 아, 그러면 네. 가정법원은 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30일 내로 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다가 양육비를 지급을 하게 되면은 감치가 풀리게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가둬놓는 겁니다. 네.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런데 이번에 양육비 이행법에서는 아예 그냥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어떻게 보니까 소위 저희 말하는 건 빨간 줄 있잖아요. 예, 예. 빨간 줄이 거지는 거죠. 감치는 빨간 줄 정가가 아니거든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굉장히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이 이번에 좀 생긴 거죠. 예. 그럼 법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냥 네. 양육비 안 줘도 그냥 버틴 거예요?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감옥을 안 가니까. 아. 감옥도 안 가고 그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판결을 통해서 양육비를 지급을 받기 인정을 되면은 예. 그대로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뭐 경매를 붙인다거나 예. 자동차를 압류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는 이제 그 자녀를 키우는 일반 배우자가 그런 법적 조치를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그 기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요청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어떤 현실화하기 위해서 뭐 법률상의 조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양육비 채무자 재산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운전면허를 정지를 시키고요. 네.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운전면허 정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운전면허 정지되면 생계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아, 나 이게 생계를 유지 못하면 양육비를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의 예외 사유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그 양육비를 지급을 면탈하는 사례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실효성에 의구심이 많았던 거죠. 아,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배드파더스 그러니까 사실 배드파더스 말고 배드마더스도 있거든요. 네네. 있는데 배드파더스 사태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걸 공개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육비 지급 사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정말 명단 공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하구나.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다. 사실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평판도 네. 중요하고. 네네.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 이후에 네. 운전면허가 실제로 정지된 사례가 나타났다고요? 있었죠.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6명밖에 없었다는 게 더. 아, 6명밖에. 이제 6명 생긴. 이게 왜냐 운전면허 정지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생겼거든요. 예. 작년에 제도 생겼는데 이거를 실제로 한 사례가 6명 이번에. 아니 양육비 이행 관련해서. 예. 네. 이행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어떤 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전이 필요하다. 가령 뭐 외근 직원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에서 굉장히 있어서 되게 예외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양육비 이행법 면허 정지 제도 생긴 이후로 예. 처음으로 이제 생겼는데 6명이 운전면허 정지됐고요. 예. 이제 법원으로부터 이제 감치 명령을 먼저 한번 받잖아요. 제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 이상 안 주면은 예. 감치를 받는데 감치를 받고도 안 하면은 양육비를 이제 안 주면은 유치장이나 이제 감치가 되는데 그러고도 계속 안 주면은 면허를 정지를 시켰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겨우 6명 이제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 사례에서 반증하는 거죠. 네. 422님께서 아이 네네.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왜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이 네. 있는지 모르겠다. 양심도 없다.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운전면허 정지된 사례 말씀하셨지만 출국금지 네. 조치된 경우도 있다고? 예. 네, 출국금지도 이제 이번에 법 개정이 이제 몇 달 전에 됐는데요. 네. 이번에 처음 생긴 겁니다. 법 개정 이후로 출국금지가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10년 전에 이혼해서 남매를 키웠습니다. 네. 뭐 아이를 둘을 키운 거잖아요. 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부부의 어떤 재산 상태에 따라서 양육비를 정하긴 하지만 보통 최소한 아이 한 명당 70만 원 이상은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거의 최소한으로 해서. 아, 이혼할 때 보통 아이 네. 한 명당 70만 원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죠. 매월 70만 원. 예. 그러면 두 명이면 14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동안 양육비 미지급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실제로는 10년간이고 아이 2명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아이 1명당 몇십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그거를 일방 배우자가 지급 안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감치 명령도 했는데 예. 그래서 열흘 동안 감치도 됐고요. 그런데도 계속 양육비를 안 준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이번에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출국금지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출국금지는 한도가 6개월이거든요. 예. 6개월 동안 외국 안 나가면 되죠. 그럼 나 안 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죠. 특히 요새 또 코로나처럼 해외의 그렇죠. 어떤 이주나 이런 걸 제한되기 때문에 예. 정말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출국금지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또 의구심이 또 생기는 건 사실이죠. 예. 그럼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운전면허 뭐 정지한다 하더라도 네. 전 뭐 생업 때문에 안 예. 되는데요. 그럼 빠져나가고. 예, 면허 정지도 100일밖에 안 됩니다. 취소도 아니고요. 출국금지도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안 나가면 그만이지. 네네. 그러면 실효적으로 지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도가. 그렇죠. 출국금지 같은 경우도 뭐 정말 출장이 긴박하다거나 이런 것들 소명하면은 풀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운전면허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직 종사자나. 운전이 이제 필수적인 직업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예외 조항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네. 배드파더스 사건에서 네. 굉장히 혹시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홈페이지를 가봤었거든요. 네. 직접 가서 다 확인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름이랑 주소랑 네. 그리고 얼굴이 나옵니다. 사진이. 예, 예, 예. 사진이 나와서 예.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예. 아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이 주겠다. 예. 진짜 많이 줬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법률에서는 이름이랑 나이, 직업 그리고 주소의 일부가 나오지만 얼굴이 안 나옵니다.
아, 얼굴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동명인이 많잖아요. 한국에서 굉장히 예. 많은 동명인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만 보고도 아,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진짜 양육비 미행한 사람인가? 이걸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확인한다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배드파러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들어가서 어, 내가 아는 사람이 실제 이런 사람이었구나 예. 놀라서 뭐 연을 끊은 사건도 있었고 많았는데 여전히 그 명단 공개가 되게 실효성이 좀 의심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 뭔가 다 조금씩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네네. 말씀만 들어보면 좀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모양이에요.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문을 닫으니까 네네. 양육비 지불을 그냥 끊어버리는 사례들도 있다고요. 예, 그래서 배드파더스가 지난달 20일에 문을 닫았는데 예. 그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양육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니까 네. 문 닫은 지 10여일 만에 배드파더스 쪽에만 10건 이상의 제보가 들어왔다. 주로 사진 공개 전에 내가 사진을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사전 통보를 하거든요. 네. 이 사이트에서. 내가 공개할 테니까 양육비 좀 주세요 하면은 사전 통보만으로 양육비를 줬던 사람들이 정작 사이트가 없어지니까 아예 양육비를 안 주는 거죠. 아, 좀 나쁘다. 예, 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근데 지금 네. 그 이전에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얼굴 네. 공개가 된 것 때문에 네. 명예훼손 소송 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명예훼손에 많은 이슈가 있었죠. 그, 네. 그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했던 구본창 대표가 재판을 받기도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참 이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는데 네, 네.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좀 달라질 것 같다 이런 네네.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 당시 그 배드파더스가 나왔을 때 저도 처음에 사이트를 보고 아 분명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것이다. 그것은 이제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양육비를 안 줬다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이제 인터넷에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인데요. 네. 그 당시 이제 검찰에서 300만 원을 구형했고. 예. 벌금 300만 원. 네, 벌금 300만 원. 그건 이제 300만 원 이제 2심에서 구형한 건데 예. 1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했거든요. 예, 예. 그 당시 7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네. 무죄가 선고됐고, 근데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이것은 이제 현행 법에 있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그런데 이제 1심 재판부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배심원 편견을 존중해서 이것은 네. 이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이제 공익상의 어떤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면제가 되거든요. 네네. 보통 많은 언론 케이스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를 했고 검찰이. 근데 항소심에서는 현재 지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위헌으로 볼 것이냐. 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 다시 또 심리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걸 합헌으로 몇 번 봤는데 그것 때문에 현재 항소심에서는 약간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아예 그게 위헌으로 돼버리면 그렇죠. 애당초 무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아, 그럼 결과 나오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이제 뭐 근데 곧 선고가 나오진 않을까. 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아마 나올 것 같다는 지금 뭐 좀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뭐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항소심 선고일과는 이제 다음 달 17일인데 아마 그 사이에 헌법소원의 어떤 결과 나온다거나 아니면 재판부의 헌법소원 결과 없이 상관없이 위헌법률 심판 상관없이 선고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네네. 이번 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명예훼손 문제하고 아예 생존권이 걸린 문제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예.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네. 만약에 신상을 공개했던 것까지 처벌하게 되는 것도 네네. 가혹하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 배드파더스 뭐 네네. 사이트가 나온 것도 그랬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그만큼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어요? 이게? 예. 정말 양육비 미지급은 사실 제가 뭐 이혼 사건을 하면서 예. 느끼는 건데 저는 이제 사실 배우자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아이에 대해서 투사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아, 자기 아이기도 하잖아요. 아, 자기 아이죠. 예. 자기의 유전자를 받아서 예. 자기 아이죠. 예. 친부, 친모인데. 생각외로 굉장히 그 미움의 감정을 아이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못 주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2018년도에 여성가족부가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네.
양육자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문을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요? 그러니까 4분의 3 이상이죠. 네. 그리고 심지어 저도 이건 너무 깜짝 놀랐는데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양육자가 그중에 73.1%에 달한다. 73.1%요? 예. 10명 중 7명이 한 번도 못 받았다고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이게 너무나 좀 사실 되게 충격. 저는 사실은 이혼 사건 하고 나서 양육비를 네. 지급이 되고 있는지 몇 년을 확인을 하기도 하거든요. 의뢰인들이. 예. 근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다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랐죠. 아, 저는 그럼 어떻게 보면 상대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혼 사건이 나쁜 사람이었지만 네네. 양육비를 주는 측면에 있어서는 되게 성실한 사람이구나. 네. 약간 다르게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육비 지급 판결을 하라고 예, 예. 소송 또 별도로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양육비 판결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일하는 직장이나 이런 데다가 네. 걔한테 월급 주지 말고 나한테 직접 줘라. 그래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명령을 하는 예, 거예요? 그 예, 정부,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예. 대기업을 다니거나 이런 안정적인 직장을 하는 경우는 되게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굉장히 실효성이 없었던 건 사실이죠. 실제로 이제 뭐 저도 요 케이스를 보면서 이제 놀랐던 게 이제 뭐 되게 유명한 그 운동선수잖아요. 예. 누구요? 그 김동성 선수. 아, 예.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김동성 선수도 이제 그 당시 배드파더스에 올랐다가 뭐 내려오기도 했고 지급, 일부 지급을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유명한 방송인이죠. 이다도시 씨. 그죠? 네네. 예,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계셨던, 계시는. 근데 이제 방송인이자 대학교수인 이다도시의 전 남편이 10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가 이미 군대까지 갔다 올 나이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예전에 예, 예. 뭐 프로그램에 같이 나와서 되게 선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아, 그렇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남편이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네. 2015년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했지만 상대편이 한국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왜냐하면 국내에 송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결정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재 지금 그 남편은 베트남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유명인들도 마찬가지로 양육비 미지급 때문에 그 본인과 아이들이 다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 참 네, 뭐 놀랍습니다. 저희가 뭐 그 부부 간의 관계에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청취자 1065님께서 네. 두 사람이 너무 싫어서 이혼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겠지만 아이들을 네. 키우는 책임과 의무는 그 어떤 네. 일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데 네. 그 책임한 부모들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게 됩니다. 돈 없이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니 네. 법으로라도 강력히 책임을 물어서 신경 쓰도록 강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네. 지금 그럼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양육비 이행원에서 네. 네.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좀 하면 안 되나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 실제로 이제 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되게 약간 체념 상태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78%가 돈을 못 받았다고 아까 지금 통계가 네. 나왔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어떻게 보면 약간 자포자기를 하는 거죠. 아, 그냥 이 돈은 그냥 없는 돈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또 양육비를 달라 막 이렇게 예, 하면서 예, 서로 예. 얼굴 마주치는 것도 예, 싫고 예, 예. 그리고 체념하고 아픈 기억이 무기력하게 되고 특히 그런 것이 뭐 어떤 남편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가정폭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그 문제를 더 들추고 싶지 않은 마음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감치명령을 받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양육비 안 주는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하의 징역이잖아요. 네.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보통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형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1년의 상한까지 네. 절대 안 채우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이제 실제로 아까 전에 이다도시 씨 케이스처럼 네. 10년 동안 미지급한 사례에는 그것을 1년 동안 감옥에 넣는다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어떤 형벌이 모든 것에 어떤 다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뭐 그런 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가 있는데 네. 1인당 20만 원씩 9개월밖에 안 줍니다. 그것도 아주 긴급하게 주는 건데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있죠. 네. 만약에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뭐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법률적인 조치를 거의 다 대행을 해줍니다. 네. 변호사가 실제로 해야 될 업무들은. 예. 그래서 무상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찾아가셔서 네. 상담을 하시고 거기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요. 네. 그리고 뭐 양육비 직접 지급 청구란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행관리원에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좀 더 강력합니까? 해외에서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에서는 이미 형사처벌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양육비 미지급은 뭐 민사적인 채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여기는 돈을 줘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민사 채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나라들이.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의 어떤 생존권이나 가정의 어떤 유지 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먼저 지급하는 네네. 이런 이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잖아요. 예, 예. 먼저 지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구상권 그렇죠. 청구하듯이 받아내면 안 되는 네, 맞습니다. 겁니까? 그런 것도 예. 가능한 그런 국가가 또 있다고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에는 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미 공약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래요? 지금 임기 말까지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요건은 이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양육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1인당 50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소득이 높은 경우는 1인당 뭐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가가 대지급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뭐 국가가 뭐 어떤 재원 형성이나 이런 어떤 좀 디테일한 경제적인 예. 이슈도 있고 네.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좀 이번에 뭐 다음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좀 더 좀 사회적으로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부분은. 하여튼 실효적으로 좀 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일단 먼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예, 다 예. 빠져나가고 이런 건 좀 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설기로운 법률생활 양육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